레슨 1. 안드로이드 개요 및 개발 환경 구축. 이번 첫시의 학습 목표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1. 안드로이드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드로이드 개요, JDK 설치, 이클립스, ADT 설치 및 테스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첫시의 학습 목표와 주요 내용을 잘 숙지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1차시 안드로이드 개요 및 개발 환경 구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사전 테스트 시간입니다. 총 3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한 테스트이니 부담 갖지 말고 풀어주세요. 와우! 이번 이론 학습 시간입니다. 동영상 강의에 맞춰 교환 상단의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며 학습하세요. 렛츠 고! 안드로이드 개요 및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하여 이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정의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휴대장치를 위한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이자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안드로이드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에 구글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안드로이드사를 인수를 맨 먼저 했습니다. 그런 다음 같은 해 11월에 텍사스에 있는 HTC, 그다음 인텔, LG전자, 기타 등등 여러 개의 단말기 제조사와 같이 오픈 핸드셋 얼라인먼트가 모바일 기기의 공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OHA는 리눅스 커널 2.6에서 빌드된 첫 번째 모바일 기기 플랫폼 결과물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 10월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ARM 홀딩스와 아세로스, 아수스, 기타 여러 업체들이 같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 2010년 12월에 중국산 보급형 태블릿하고 태블릿과 핸드셋을 같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 API만 완전한 공개 소스인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추얼 머신에 대한 소스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드로이드 버전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OS 버전은 1.0 버전부터 해서 지금 5.0까지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 OS의 코드명은 알파벳 A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증가되는 순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 버전에는 애플파이고요. 자, 2008년 9월에 최초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다음 버전은 바나나 브레드 1.1 버전이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컵케이크 C 1.5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도넛 1.6 버전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API 레벨 4 버전이고 2009년 9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클레어가 안드로이드 OS 버전의 2.1 버전으로 API 레벨 7이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이때부터 하드웨어 최적화와 많은 해상도를 갖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해상도를 지원하게 됐다는 것은
단말기 제조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포르요 2.2 버전입니다. API 레벨 8이고요. 2010년 5월에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 2.2 버전이 출시된 이후에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